이제 슬슬 학술대의 소식이 몰아닥칠 때가 됐죠? 사실 아직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죠? 이제 11월부터 시즌, 진정한 시즌이 시작하죠. 11월부터 매주 두세 건씩 학술대회가 주르르르르르 열리게 되는데요. 아, 좀 분산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학술대회는 두 건이고, 워크숍과 특강이 있습니다. 춘원 연구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춘원이 뭡니까? 이광수의 호입니다. 호. 혹시 모르는 분들은 춘원 이광수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제 학술지도 따로 있어요. 춘원학고라는. 그래서 학술대회라고요. 디지털 이광수라는 그 굉장히 거대한 제목으로. 네, 멀리서 읽는 춘원의 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기에 총무 간사였나요? 선생님, 아, 총무이사로 계시는 유승환 그 서울시립대 공문과 유승환 선생님이 일찍 초대를 해주셔서 네, 그래서 저는 토론자로 갑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아마 신진 연구자 세션인 것 같고 오후가 디지털 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발표는 네, 신진 연구자 자유 발표 이런 식으로 해서 뭐꼭 춘원 연구가 이광수 연구가 아니더라도 근현대문학 연구가 발표를 하고 오후에 이제 디지털 이광수 세션이 있는데요. 네, 저는 기조 발표를 하시고 이게 뭐냐면 춘원 이광수 전집 발간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게 이광수 전집이 옛날에 삼중당이라는 단행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몇십 년 전에 나온 거고, 그간 맞춤법도 달라질 정도로 아예 정말 옛날 발행이어서, 이광수의, 어떻게 보면 뭐 정보나 작업이라고 할수 있죠. 굉장히 늦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광수 같은 경우는, 저자 사후 70년이 지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내일,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셨는지 연구팀에서 춘원 이광수 전집 발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는 6월인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건씩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광수에 관련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저는 21세기 춘원 연구의 흐름에 대한 계량적 분석. 그래서 이제 이광수 연구를 제가 많이 하는 연구죠. 그래서 연구에 대한 연구. 어떤 지성사적인 그런 학술 데이터 활용하는 연구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발표문을 안 봐서. 근데 저 토론자로 왔고 그 이후에도 우리 아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재현 선생님이랑 두 분이 같이 발표할 줄 몰랐어요. 심지도 선생님이랑 아마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최주환 선생님은 아마 춘원 이광수로 연구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전성계 선생님도 이번에 발표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광수 경성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버는 선생님은 여기 문학지도 그리는 작업을 꾸준히 계속 해오고 계시고 그 뒤에 계신 김미지, 유승환, 조윤정 선생님은 특히 뭐 조윤정 선생님은 디지털 인문학 겨울학교 또 오셨고 유승환 선생님이나 김미지 선생님은 뭐 계속 그 근현대 문학 연구자로서 논문도 쓰시고, 유승환 선생님은 전에, 서울시립대에서 디지털 인문학, 뭐, 강의도, 맡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광수를 주제로 해서 디지털 연구를 하는 것들을 쭉, 하는 그런 특별 세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게 재밌게 구성했네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집 그렇죠. 부분, 거기다가 이, 연구 흐름, 그 다음에 맞아요. 디지털 텍스트를 대상으로 형태소 기본으로 접근하는 걸로 보이는 문체 수량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오감이라고 하는 특정한 내용들을 아마 마크업이나 뭐 다른 방식으로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그렇죠. 예, 네, 감정 매핑을 하셨을 것 같고. 네, 요거는 이제 지리 매핑, GIS 네. 중심으로 문학지도 구축하시는 거고. 되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저 춘원 이광수 전집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그 어떤 텍스트들을 잘 모아 두셨을 텐데 이거를 이제 오늘 제가 수업에서도 이거 얘기를 했었는데 뭐 TEI라든가 XML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할수 있는 이제 기반은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아마 굉장히 큰 작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마 계속 그런 전지 발간 끝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네. 원문 텍스트가 뭐 전자화는 공개됐나요? 그건 아니죠, 지금. 네, 그런 건 아닌데, 이광수가 워낙 많은 작품을 남겼고, 뭐 수필이든 뭐 소설이든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긴 편이고, 또 장편 소설이 또 많기 때문에 이광수 정도 되면 정말 전자 문헌화가 할 만한 작가기도 하죠. 연일 또 전직 이제 발간을 하면서 이제 그간 막 흩어졌던 자료들을 하나에 모으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저작권 문제 등도 남아있긴 하겠죠. 뭐 복잡한 게 많긴 하겠죠.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 사후 꽤, 죽은 지꽤 오래된 작가지만, 네. 한국 전쟁 시기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기획도 잘한 것 같아가지고 꼭 가보고 싶네요. 네. 이게 아마 거의 상반기 때부터 기획을 했던 걸로, 저는 상반기에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거를. 꽤 오래 기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0월 19일, 10월 19일. 네, 다음은 한민족 어문학회에서 개최하는 디지털 시대 한국 어문학의 연결과 변화라는 내용의 학술대회입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26일 날 개최될 예정이고요. 아까 것도 줌 중계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줌 중계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해가지고, 이게, 요즘, 줌으로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전 문학 분과에서 발표를 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전통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고전 소설 변주의 양상과 의미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요것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예. 좀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학술 주제로 이제 기조로 나오는 게 디지털 시대의 지역 서사 연구 방법. 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대구대학교 양진호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것 같고요. 현대문학분과 쪽에서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핵심 중에 하나가 SF 계열이죠. SF가 보통 상상력을 토대로 미래를 보니까요. 그리고 그 상상력이 실제 실현된 것도 꽤 많고,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게다 있어! 라고 했었던 게, 지금은, 꽤 말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SF를 중심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쪽 그 국어학, 문과 발표 쪽에서는 이제 뭐 AI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시대 한글 필사본 음식조리서의 단위명사, 어학 계열로 접근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생성형 AI 이용해서 교육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한번 정도 들어보고 싶은데 토요일날 영남대학교를 가면은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못갈것 같고요. 집에서 쫓겨날 위기인 분들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여기 중에. 지금 이 시간에 연구실에 있다는 것 자체로 문제 아닐까요? 아유, 기숙사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우, 또병준이네요. 우리 김병준 교수님께서 한림 DH 워크숍에서 서브워드 토큰하이저를 활용한 국한문 혼용 텍스트 처리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하실 예정입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2024년 9월 27일, 얼마 안 남았죠? 2024년 9월 27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영주 교수님, 본인이 소개해 네,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좀 민망한데요. 제가 연초에 했던 겨울학교에 했던 교환을 거의 그대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거의, 이거 들으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네, 송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코드도 다 있고, 사실 우리 유튜브에서도 소개도 했고, 이거를 또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제 온라인에서 자기 데이터를 혹시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워크샵 진행하려고 하고, 뭐 2시간까지는 안할것 같고요. 제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실습 같이 하고, 질의응답 받고, 1시간 반 정도 아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브워드 토큰하이저를 키위 안에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죠. 또 그게 나온 지가 1년이 넘었고, 그거 가지고, 이제, 국한문 혼용체라고 돼 있지만, 사실 국한문 혼용만 아니어도, 국한문 함용이 아니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한국어가 아닌 형태, 뭐, 중세 국어, 근세 국어, 이런 것들도, 뭐, 예탄글의 형태, 이런 것들도 서브워드 토큰하이저로 하면 사실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한문 혼용체 데이터가 좀 급하기도 하고, 요즘에. 근대 데이터를 다루기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더, 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개발하신 게 어떤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셨었죠? 네, 로우 데이터는 조선일보 1920년부터 40년까지 그 강점기 데이터, 식민지 시기 데이터로만 했고요. 45년까지 왜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40년부터 45년까지 폐간이 됐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누락한 게 아니라 그 식민지 시기에 폐간이 됐고, 그래서 20년치의 한 80만 건 정도의 기사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학습을 해서, 네, 서브워드 토큰하이저를 만들어서 공개를 이미 했죠. 그래서 네,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말고 그 한국 근현대 잡지 자료로도 하나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선배 교수님의 열화 같은 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있는 데이터로는 사실 그 경술국치, 그러니까 대충 20년부터 40년이니까 20년 이전, 3.1운동 이전 또 시대의 그런 뭐 단어는 커버를 못하니까, 김만호 선생님 말대로 할 거면 한 대한제국기부터 해방까지 한 40, 50년 정도의 기간은 한번 그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해보면 좋은 토큰하이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문학 작품 할 거면은 근현대 잡지 자료 기반으로 만든 토큰하이저를 쓰고, 예. 좀 비교적 정문 아니면은 신문 자료를 쓸 거면은 이제 조선일보 기반으로 된거 쓰고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